타임즈. 4시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케치가 오늘 미용실 갔다 와서 머리가 아주 바짝 힘이 서 있네요. 네, 아주 여기가 아주 그냥 아주 날이 바짝 서 있어. 그렇습니다. 방금 하고 왔어요. 네, 미용실에서 지금 다이렉트로 오는 길이죠? 네, 지금 한 달 만인가 머리 잘랐어. 아, 그렇군요. 네. 촬영 직전에 미용실 갔다 오는 건 괜찮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승태 씨가 오늘 미용실에 갔다 온 텐션으로 바로 베스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시 가지고 왔고요. 4시 세대 팬더 2대. 오늘 승태 씨가 좋아하는 베이스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날입니다. 자, JB63인데 JB63이 세 번째거든요. 저희가 매해 하나씩 하고 있는 것 같네요. 2020년에 한번 하고 21년에 한번 하고 이제 22년에 하게 됐는데, 20년에 스쿼드가 적용되기 전 점수 체계에서 승재 씨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베이스, 저는 JB 좋은 베이스 해서 19 이렇게 드렸었고요. 이때 367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6월에 이때도 가격은 변경이 없었고 367만 원이었고요. 색상은 그때 블랙이었고 2020년에 2021년에 3톤 선버스트였거든요. 얘는 올림픽 화이트입니다. 색상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가격이 13만 원이 올랐어요. 38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드 케이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똑같은데 다음 시간에 할 모델부터 이제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안 되죠.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안 되는 모델들은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다운되는, 네, 그래도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따로 뭐 원하시는 케이스를 구매를 하시는데 보태쓰면 되지 않을까 차액을. 네, 그러니까. 싶습니다. 자, 네시 베이스 그 작년에 썼던 미디엄 에이지드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로 84.5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게 한동안 기탐 탑10 안에, 스쿼드 탑10 안에, 네,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자, 이렇게 미디엄 에이지드는 84.5를 받았는데 오늘 라이트 에이지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JB63 계속해서 저희가 많이 칭찬을 했었던 모델인데 여전히 그 기조를 잘 이어갈지 오늘도 사운드 모니터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380만원, 13만원 오른 가격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17.5cm, 무게는 4.13kg, 두께는 43+1mm, 12프레디 뚫레는 80mm. 뭐 세부 수치들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117.5에서 118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요. 무게도 4kg대 초반 비슷하고, 네, 바디는 엘더의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곧도 빈티지 헤드머신의 터스크너트 38.19mm 너트너비, 지판은 로즈우드의 지판공률 반지름 253mm, 스케일 길이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6105프렛, 롤라 픽업의 2볼륨 원톤, 네, 빈티지 브라스 세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올림픽 화이트 색상입니다. 자, 뭐 스펙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색상 달라지고 연도 바뀌었어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전하죠. 네, 앞에 픽업입니다. 피업이요. 네,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이 모델이 기존 이제 그 JB63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좀 더 하이대역보다 중저역대가 강조된 느낌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살짝 있어요, 그런, 네, 느낌이. 그 뭔가 프리시전 쪽으로 약간 간 느낌. 재즈인데. 맞아요. 네. 풍성합니다, 사운드가. 톤 내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그렇죠. 중저역대의 존재감이 상당해요, 지금. 제가 중간에 EQ를 확인한 게 혹시 올라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만큼 중저역이 강력합니다. 이거 출력이 저희 마스터 살짝만 낮추고 할게요. 뒤에 픽업입니다. 톤 내리고. 좋습니다. 좋은데? 네, 슬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 느낌인데요. 좀 강력한 존재감이 강한 재즈 픽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반주를 쳐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스윙으로 한번 달려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반주에다 붙여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발라드.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그 중저역대에서 반주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네. 좀 강해서 재즈 베이스의 어떤 사운드적인 기조를 좋아하시면서도 프리시전 베이스의 그런 든든한 어떤 딱 저역대의 그런 좀 약간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두 개의 매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재즈 베이스의 좀 그 몽골몽골한 그 하이대역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조금 생각보다 다른 느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라드 할 때는 앞에 픽업을 하고요. 네네. 톤은 한 중간 정도로 50% 정도만 넣고 해서 아마 베이스만 이런 톤? 그렇습니다. 되게 안정감이 좋은 재즈 베이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되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63 라이트에이지드 같이 들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JB 짱 베이스. 짱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저역대 그 존재감이 약간 프리시전을 연상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프리재즈 베이스. 네. 자, 프리재즈 어렵죠. 프리재즈. 네. 네, 프리재즈 네. 베이스 들어가겠습니다. 스쿼드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실 씨의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편의성 총점 81점, 평균 점수 82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비해서 승채 씨는 사운드 하나, 가성비 하나, 사운드 하나, 가성비 하나 떨어졌고요. 저는 사운드 하나, 가성비 하나, 디자인 둘 떨어지고 편의성 하나 올랐습니다. 83, 81 해서 지난번에 84.5에부터 약간 점수가 조정이 됐어요. 그때는 뭐랄까 이거보다 좀 더 재즈 베이스적인 매력이 좀 더 확실하게 살아 있었다면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중저역대의 존재감이 조금 더 강조된 모델. 그래서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두 개의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재즈 베이스의 재즈한 느낌. 아, 물론 그 재즈하다는 게 장르적인 재즈함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즈 베이스의 사운드 특성 이 좀 더 확실하게 살아나는 쪽은 오히려 예전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맞아요,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동의합니다. 어쨌든 뭐 점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높은 점수죠. 네. 82점.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내쉬가 좀 점수 폭격기였어요. 너무 높게 받긴 했어. 좋았어요. 좋았고 지금도 너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80점은 넘어가네요.
자, JB63 라이트에이지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히려 가격이 좀 줄어서 342만원 약간 오 저렴한데? 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근데 귀가 점점 커지죠. 그쵸. 네, PB57 미디엄 에이지드하고 PB63 라이트 에이지드 PB 시리즈로 두 개 연속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자, 내신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